Nice game to eat.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투표하지 마세요. 네. 아,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뭐 말씀드리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네. 평소 집에서도 이렇게 시청하고 계셨다는 거죠. 아 그렇죠. 네. 굉장히 바람직한 어떤 시청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방한 뜻으로 네. 그럼요. 기가바이트에서 거죠. 기가바이트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NLB를 시청하고 계시는 수천 명의 네. 시청자분들도 저희와 한 뜻으로 기가바이트를 네. 외치고 계셨을 거라고 그렇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뭐 지하철에서 퇴근길에서 이렇게 NLB 보시다가 기가바이트. 아, 그렇죠. 그럼요. 네. 뒤통수 안에 딱 치면서 앞에 그렇죠. 같이 그러다 기가바이트. 같이 그러겠죠. 네. 딱 주먹 마주치는 거 기가바이트. 어떤 만화의 명장면이 떠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 지하철에서 그런 거 혹시라도 주먹 내미는 사람 있으면은 그럼요.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이런 거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로 얘기 담소 나누시면서 네. 지하철에서 NLB 관람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 함께하는 네. NLB 썸머 12강 A조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1-1 동점이에요. 그리고 1, 2경기 모두 승리한 팀은 달랐지만 내용 네. 자체는 한쪽으로 기운 듯한 시원시원했다. 그렇죠. 네. 이번 3경기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픽배라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강승현 해설이 짚어주신 포인트가 정확히 맞았네요. 제이스 벤의 이유가 있었고 제이스를 너무 잘한다. 네. 비결이 있었네요. 니달리까지 야, 제이스 리신 니달리 변수를 그냥 다 차단해버리겠다. 자 지금 네. 특패가 열렸어요. 엘리스 엘리스 자르반 자르반도 있고요. 자르반 특패가 어떻게 보면은 베스트긴 한데 저 굉장히 중요한 픽입니다. 네. 제이스 블라스는 방금 이 경기 진 원인을 제이스와 니달리로 찾고 그 둘을 벤 했고요. 자르반 일단 가져갑니다. 네. 특패는 좀 애매하게 해요. 너프 되긴 됐는데 그 카드를 4초 동안만 들고 있는 그 시간이 플레이해 보면 좀 짧게 느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오. 다시 한번 야 드레이븐이에요. 네 그렇다면은 이거는 이번에는 베인보다는 케이틀린 혹은 좀 라인 클리어가 그래도 어느정도 되는 챔프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남이 케이틀린 땡겨와도 나쁘지 않죠. 노틸러스를 생각하고 있네요. 강재인이 시에이팅 쪽에 포커스를 맞췄나요? 상대가 드레이븐이기 때문에 노틸러스의 폭레가 생각보다 좋은 효율을 보여주긴 하죠.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네. 본인 얼굴입니다. 네. 제 얼굴 아니에요. 자, 케이틀린 바로 다비. 케이틀린이 지금은 답이죠. 그리고 다시 잔나. 다시 잔나. 잔나 드레이브는 뭐 한타를 보는 게 아니더라도 라인즈에서 상당히 좋은 조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주 가져가는 편이죠. 사실은 라인전 보고 가져온 건데 한타에서 대활약을 했던 거죠. 거꾸로. 그렇죠. 자 오리아나 잔나. 오리아나를 픽을 해버리네요. 탑을 숨겼어요. 특패를 뽑을 법하죠. 이렇게 되면은 상대 미드가 나왔기 때문에 특패는 쉽게 설명드리면은 예전에는 카드를 미리 뽑고 운명 켜면서 이제 사거리 가지고 날아가는 플레이를 했었는데 아 메네리 선수가 줄창 밀던 말자. 말자가 되게 궁극기가 되게 좋아 보이는데 사실은 궁극기가 좋은 건 함정이고 Q랑 그 다른 스킬들 효율이 진짜 좋거든요. 그렇죠. 예전 뭐 정말 예전이긴 합니다만 라인을 너무 잘 밀어서 오히려 뭐 갱에 취약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네. 라인 푸시에서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특히나 Q 스킬에 사이런스는 두 번 맞는 경우에는 데미지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오고 그게 또 어렵지 않기 때문에 쉔과 캐넨
근데 이 말자가 불안한 게 상당히 잘 나와 있거든요. 네. 말자 갑니까? 이러면 자크 정도를 자크가 베스트죠. 생각을 하겠죠. 저 말자입니다. 네, 그렇죠. 베스트죠 자크가 지금은. 말자가 신드라는 자크에게 정말 약해요. 붙으면 다 할 게 없습니다. 네, 자크 쳐다보고 다 끝나거든요. 갑니다. 피기 모두 완료됐습니다. 말자가 메니리 선수가 정말 많이 뽑았는데 뭐 물론 그거는 팀 전체 분위기와 같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좀 승리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많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말자... 지금 3경기에서 이걸 여기서 꺼내들었다는 거는 제닉스 블라스트가 생각했을 때는 메니리즌의 말자가 비상의 카드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말자가 안 쓰는 이유가 그 워윅과 비교를 해보면 워윅이 궁을 쓴다는 건 워윅이 상대에 붙는다는 얘기고 워윅은 탱커니까 붙는 것 자체가 플러스예요. 근데 말자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같이 똑같이 그러니까 채널링 스킬로 바보가 된다면은 말자는 맵이 두껍기 때문에 할 일이 많단 말이죠. 그 시간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딜은 정말 세고 네. 뭐 장점은 있습니다만 단점도 명확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류에 오르지 못했는데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이번 경기는. 네, 이 경기는 각각 어떻게 보면 좀 일방적인 본인들 생각한 대로 경기를 이끌어갔다면 이번 경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낮은 블랙소드와 진출전에서 바로 이어서 막 붙게 되는 거예요. 말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관 주문력. 마관의 고전 주문력입니다. 21 연구. 런드라이 선수의 오리아나 이 경기 때 제이스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어요. 네. 이속이 이속이 이 티어는 귀여워요. 윤이. 네. 21 연구. 아니 플랜 앨리스. 정글 앨리스. 공속의 마관. 어 공속을. 앨리스는 오히려 광기 질주 때문에 오히려 공속을 좀 안 주는 편인데 공속을 주네요. 앨리스 참 패치가 그렇게 또 하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티어 있는 재밌는 챔프죠. 자르반 뭐 이 경기 때 좋은 모습 네. 보여줬죠. 정글에서 캐리했죠. 네. 자르반이 한타에서도 멋진 모습 보여줬던 이주렬 짱짱맨 선수의 자르반입니다. 21구. 자 쉔입니다. 쉔 쌍관. 쌍관룬. 쌍관. 고정 체력의 쌍관. 고정 체력의 쌍관룬을 들고 라인을 서게 됩니다. 객성은 921. 공속과 마관 자크입니다. 마관 오. 16. 마법 저항력이 8이에요. 마관 16. 네. 특성은 역시 921. 결만점은 없죠 원딜들은. 네 원딜 페이지를 두려웠기 때문에요. 네 일단은 뭐 베인을 놓고 이제는 케이틀린을 선택했다는 거 그게 포인트죠 사실은 세팅보다는. 자 과연 이번에 드레이븐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특이할 만한 점 없고요. 네 유언을 써놨는데 아직도 안 죽었어요. 성도 21구 알자. 일종의 소화물조합이 됐네요. 공어충과 새끼거미들. 자, 양팀의 민특성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번 경기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를 가져가는 팀이 진출전에서 낮은 블랙소드와 8강을 다투게 되겠고요. 1대1 동점인 가운데 양팀의 미드싸움이 또 말자라는 챔프로 인해서 재밌는 구도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네. 과연 누가 마지막 3경기를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을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A조 마지막 3경기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Nice Game TV.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A조 머스트 스터디 하드와 제니스 블라스트의 마지막 3경기입니다. 여기서 승리하는 팀이 소환사의 진출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쉔 볼까요? 강승현 해설께서 캐치를 하셨었는데 잠깐 로딩이 끝나고 나서 쉔이 네. 이동할 때 도발을 찍었거든요. 1레벨부터 아, 쉔 한번 볼 수 있나요? 쉔 한번 사실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 네, 있고 도발 찍어놨죠? 도발이라는 점 무조건 인베를 가서 이득을 챙기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사실은 저게 도발을 원래 안 찍고 스킬을 안 찍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베를 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보면서 찍는 네. 30초 이런 남았습니다. 기점입니다. 아예 찍고 갔다는 건 이거는 네, 배수의 진을 친 거죠. 가겠다 무조건. 네. 실제로 숨어 있네요 지금. 상대도 MSH도 일단은 이 말자가 인베 싸움에 진짜 강하거든요. 지금 발 밑에 그 보라색 모여있는 게 다음 스킬쓸 때 아마 공허충이 나오는 패시브를 쌓아놓고 왔어요. 지금 네, 말자가 미리미리 우물에서부터 쓰면서 갔었죠. 네, 애니와 같은 개념인데 자, 이제 자르반이 되었습니다. 레드 스타트입니다. 네, 왜냐면 여기는 계속 봐줬으니까 안전하거든요. 네, 그리고 잔나가 불러먹는 것까지 보게 되면 그게 베스트겠죠? 물론 피해는 없어야겠죠? 그냥 내려갑니다. 어? 네, 먹어야죠, 먹어야죠. 자, 이제 블루를.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분명히 자르바는 게 영향이 있어요. 네. 자, 그리고 드레이븐 잔나가 먼저. 방탄을 썼습니다. 먼저 민연밍 시작했어요. 아, 저거 좀 크죠? 드레이븐 잔나 라이 먼저 뭐 있는 거는? 그다음 강타를 그냥 썼어요. 자르반은 이거 앨리스가 네. 바로 보도하죠 이거는 네. 어? 아, 가나요? 딴 데 가네요. 그리고 타, 자르반 이랩갱이에요. 탑 강타 근데, 썼어요. 근데 도발 근데 쉔이 도발이에요. 이거 신의 한수가 됩니다. 네. 도발 때문에 살 수도 있어요. 아, 내려가요 내려가요 내려가요. 아, 내려갑니다. 자 이거 앨리스가 올라오면은 앨리스 올라오죠?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이 보이싸움이 중요해요. 지금 중요해요. 아 갱을 해요? 근데 이거 한참 돌아서 미드를 찌르는 건데 갱을 합니다 지금. 킬은 안 되고 전멸까지는 어떻게 노려봐야 되겠죠? 네. 아 전멸도 안 빠질 것 같죠 지금은? 저 근데 체력을 많이 뺐어요. 그건 괜찮은데 이제 이 다음 자르반 루트가 문제거든요. 아 바텀 아, 역시. 네 보시 이렇게 되죠. 라이 먼저 민 게.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르반은 지금 뭐 잠깐 헤맨 것 같이 됐습니다만 오히려 강타가 돌아오면서 이제는 그 레드 만약 이걸 자르반이 안정적으로 먹으면. 와 거기다 서브까지 오고 야 이 대박인데 이거 드레이븐이 이거 만약에 드레이븐이 레드 먹으면 우와 막았어요 막았어요 오는 거 막았어요 잠깐 먹어요 레드 이거 먹고 야 네. 블루 두 개랑 레드 두 개면 당연히 레드 두 개가 훨씬 좋죠. 결국 자르반의 그 카운터 정글에 대한 위협 때문에 앨리스가 봇을 못 봐주고 한참을 들어가서 블루를 간 것 그 와중에 드레이븐 자는 역시나 이득을 받고 그리고 그 와중에 한 번 더 가요 앨리스도 왔습니다. 고치 맞았고요. 자 싸일 아파요. 네. 자 이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되죠. 이기에는 아직까지는 네. 이 정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에요. 그렇게 잡고 왔습니다. 자 잡혀요. 잘 맞아 정상. 갈치가 엘리자마니요. 잡았습니다. 레드 알자 혼자서는 큐피스 먹은 것이 결국 자크가 레드를 먹은 것이 신의 한 수가 되어버렸어. 와 무빙 런드라이도 큐를 피했어요. 둘 다 앞으로 무빙 피하고 네. 와 대박인데 이거 진짜 저 레드가 레드 두 개거든요. 네 대박이에요 이거는 아닙니다만 느낌 체감상 네 이러면 쉔도 망해요. 아
자크가 그 타이밍에 미드를 온 것이 결국 아, 지금 진짜 뜨거운데요. 자크 더블킬에 거인의 허리띠 사옵니다. 거인의 허리띠가 나왔고요. CS도 그렇게 많이 많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네. 진짜 뜬금없어요 타이밍이. 저희도 캐치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쉔을 탓하기에도 네. 아니, 그 타이밍이 그렇게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와 여기서 이거 드라고 자체는 뭐 역경 쳤으니까 이렇게 잘한 게 맞죠. 정말 진짜 잘 썼고요 메니리 선수가. 네. 자크가 이미 내려오고 있어요. 내려오고 있었고 라인을 잘 밀어놨다는 거죠 자크가. 네. 여전히 치고 빼놓고 여기서 자크가 뛰는 걸 보고 전면까지는 좋았습니다. 피한 것도 좋았어요. 반응도 대박이긴 했습니다만 잘 피했습니다만 내려오면서 결과적으로 잘하면 몸을 내던져서 네. 들어오게 블루 2개 레드 2개 합쳐지고 그걸 자크가 받아 여기서 먹고 여기서 Q를 피했어요. 영무기 와 대박이에요 이거 진짜. 그러니까 말자에 대해서 이 선수들이 알아요. 자 바텀 쪽 볼게 볼게 전면 뺐어요. 이거 잘 피했어요. 빠진 것만으로도 대박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네. 근데 CS는 일단은 차이가 많이 나요. 잘했네요. 네, 차이가 많이 나요. 바텀 쪽 CS는 방금 만약에 Q를 못 피하고 오려나 죽었으면은 말자의 그 2스킬이 자크로 옮겨지면서 자크도 죽었을 거예요. 그렇죠. 대박이었죠 진짜. 야 근데 화면에 안 잡히는 동안 바텀 쪽에서 네 벤과 보잉크가 살아난 건 이거는 대단히 이 소식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보트 밀리고 있었으면 답이었거든요. 네. 아까 그 레드를 먹게 해주기 위해서 아까 자리 비운 것 네. 뭐 그런 것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요. 뭐 그렇죠. 네, 어찌됐든 지금 나미가 전멸이 없는 거 자크 한 번 더 자크 한 번 더 오는데요? 또 와요 또 와요 또 와요 자크 전멸 없는 자크 그리고 스펠이 없고 자, 전멸 없는 자르 말자 말려 죽이기 전멸 없는 말자야 이거 자 스킬 맞았어요. 다이브죠 다이브죠 잘했어요. 5레벨이야 와 자르 내 앞에서 감히 말자를 꺼내봐 이런 느낌이죠. 쉔님 왜 노와드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죠. 와드가 없었죠. 네 그러니까 미드길봉 와드는 돼있지만 타바딩이 안 돼있거든요. 와 이건 사실은 쉔이란 챔프의 어떤 가장 큰 단점 일정한 템이 나오기 전까지 라인 푸시가 워낙 안 되기 때문에 네 라인을 비울 수가 없거든요. 그 자크 레드였거든요. 와 진짜 잘 굴리네요. 버프 있는 타이밍을 100% 활용하고 버프가 빠졌어요. 네. 그리고 자크가 이미 거인어리티가 나오면서 풀렸고 풀렸다는 기준하에서는 라인 푸시로 쉔한테 안 뒤지고 오히려 앞서고요. 자크 2킬이에요. 그러니까 쭉 밀어놓고 저렇게 미드 로밍을 가는 거죠. 그 밀면 문제가 뭐냐 쉔이 궁을 못 써요. 네. 그 2구도 역전이 잘 안 나올 겁니다. 자 오리아나도 어쨌든 성배는 나왔고 아 앨리스 왔습니다. 네 앨리스 지금의 기회에요. 쉔 친구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요 이거 잡아야 돼요. 지금 자르마 오긴 오는데 약간 멀었는데 네 쉔까지 아 고치 맞췄어. 이거 버려야죠. 무조건 잡아야 돼요. 죽어야죠. 쉔 네 네 잡고요. 자 위쪽에 자르반이 오긴 했습니다만 약간 늦었고요. 4인경이었습니다 그런 동안 자카 탄밀고 드래곤 가져가야지 어쩔 수 없어요. 아 전면 쉔 승격으로 잘 나갔은 거였네요. 자 블루 카운터까지 자 와도 보고 있어요. 이야 와 센스 이거 호응 안 돼요 맞죠. 야 타이밍 제고였었는데 그거로 큐강타 아니 이거 그리고 문제는 이런 동안 타우필 지금 밀고 있는데 드래곤도 못 가져갔어요. 우와 이거 그러니까 아니, 여기서 이거 블루를 먹고 드래곤도 이거였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드래곤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블루도 못 먹고 이건 손해요 손해. 물론 드래곤을 잡으면 그냥 좋은 플레이였습니다만 네 그것을 제외하고 자크가 지금 너무 무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근데 어찌됐든 쉔궁 빠졌고요. 드래곤 쿨하게 스펠도 안 쓰고 죽었거든요. 나미 전멸 없어요. 나미 전멸 없어요. 나미가 전멸이 없어요. 나미 전멸 없어요. 그걸 알고 있죠. 궁 그나마 물에 가면 궁은 아니었고요. 자 띄우고 야 수요모 자 예 나미는 잡았죠. 드래곤 앞전면 드래곤의 리그 결승 끝나고 오리아나까지 합류 좋고요. 오히려 역드래곤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건 드래곤 가야죠. 아 게다가 케이트는 전멸 빠졌고 드래곤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손해가 너무 큰데요. 이거 이동안에 탑에서 쉔이 자크 상대를 뭐 할 수 있는 챔프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말자 못 갑니다. 말자 못 가요 이거. 말자는 숫자가 딸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쪽수가 무조건 동수나 이상이 돼야 돼요 쪽수는. 누구요? 말자는 동수. 아, 네네. 네 동수가 네. 같은 숫자라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그렇죠. 동수가 네. 와 탑에서 좀 빠지고 드래곤까지 가져가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 글로벌 골드 약 뭐 1500 골드 MSH가 일단 뭐 유리하긴 합니다만은 이런 거라도 나와야죠. 가정 좋습니다 이거. 이거 좋았어요. 레드 네. 가정을 가서 레드를 빼먹고 빠지는
레벨도 따라오니까 저 지금 하면은 자크 대한물꽃망토 완성. 요즘 말자가 템이 한 타이밍 늦춰지면서 힘이 좀 빠져요 슬슬. 자르반이 레드 리셋 시키고 탑은 어차피 지금은 유효갱킹 가능성은 높지는 않고 캐드는 전멸 빠져있기 때문에 이제 보트 한번 빙 돌아서 노릴 수가 있거든요. 아 이거 상대가 안되죠. 테라보고 마크다까지 나왔어요. 이거는 뭐 라인 푸시가 주네요. 자르반 와요. 대개뿐 있죠? 네. 도발 도발 때문에 지금 좀 쓰기 그렇다는 거거든요. 네. 네. 여기까지. 어디 탑 같이 푸시하면 이거 말자랑 일리스 와야 될 것 같은데요? 탑 밀리려고 합니다. 바텀 쪽 그나마 지금 희망이 되고 있는 쪽은 블라스의 바텀 쪽이에요. 네. 피해 없이 그나마 케이틴이 피해 없이 1킬 먹고 CS까지 앞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케이틴이 빠르게 그러니까 타워 철거를 목적으로 푸시하고 있습니다. 집 갔다 볼까요? 자르반 내려오죠. 자르반 복갑니다. 케이틴은 이거 씨. 자 엘리스 타이머 째깍째깍. 자 엘리스도 와요. 엘리스 오는 거 확인했습니다. 와드로. 자 쉔 구멍은 자크가 끊을 수 있고요 지금. 아 이거는 자르반 쪽이 이길 가능성이 높죠. 자 오리아라도 오고 있기 오리아라 때문에 오리아라까지 와요. 엘리스 일단 뒤로 빠지는 무빙. 핑하면 엘리스 위치 다 봤거든요.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자 뛰어요 뛰어요. 위치가 안 좋아요. 일방적으로 맞는 위치. 어? 아, 아 이거는 이거는 완전히... 또 사인 안 맞았어요. 자, 잡을 수 있다면 아 끊겼어요. 쉔 위험해요. 위험해요. 전멸 뺐어요. 이거 탑 밀려요. 아 결과죠. 바텀도 별로 없이 실드로 한 웨이브 더 버티죠? 네 이거 캐틀리 남이 못 옵니다. 막았어요. 아, 실드로 한 웨이브 더 버티고 자르반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바텀 못 밀고요. 오히려 탑이 위험한 상황. 이거 밀립니다. 이거 밀렸을 때 타격이 너무 큰 게 쉔이 지금 정리 영상 가느라고 테라포마토가 안 나와요. 한동안 진짜 오래 안 나거든요. 라인 푸시도 안 되고요. 드레이븐 그러니까 드레이븐 자르반 상대로 쉔이 탱킹이 안 됩니다. 저렇게 템을 가면은 그렇죠. 자 이쪽은 지켰다고 봐야겠죠. 한 웨이브 정도 버텨주면서 기회를 노려봤습니다만은 MSG가 잘 막았고요. 자크 내려갔다가 아 너무 아파요. 여차하면 다이브까지 생각했었고요. 지금은 뭐 케이트리는 BF 나 보니까는 어떤 한반방의 딜은 그나마 어느 정도는 극복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왔죠. 준비 좋고요. 자르반 아 돌아 가서 이제 봤어요. 자르반 봤어요. 케이트리 남이 자르반 봤습니다. 네 그리고 판을 크게 보면 자르반이 갈 데가 바텀 말고 없죠. 왜? 딴 데는 안 가도 되니까. 네 넘어오는 거 봤고 집 갑니다. 이러면 이게 상황이 진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지금 바텀 밀 수 있는 건데 한 방인데요 지금. 자르반 때문에 네. 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요. 자 엘리스 차지 이거 와드 꺼지게 되면은 역갱으로 한번 노려보겠다는 건데 와드 꺼지는 거 봤어요. 봤어요. 아 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네 알면서 남아있다는 것은 엘리스가 있겠구나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네. 페이크 귀향 페이크 거기다가 별건 아니지만 오리아나도 살짝 모습 안 보였던 부분 때문에 오리아나 합류까지 지금 제니스 플라스는 계산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요. 자 돌아갑니다. 자 그 정말 게임 편하게 하고 있네요 지금. 와 저거 진짜 한 대인데요 한 대. 잔나 실드 때문에 한 대가 아닌데 약간 버텼어요. 한 타임 버텼거든요 잔나 실드로 인해서. 이거 또 올 때까지 드리면 궁극기도 한번 버틸 수 있습니다. 자 말자 CS 그래도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을 전사하게 좀 뼈아프긴 합니다만 아 못 들어가요. 아 죽었건 먼저 젤리 먹어주고요. 이게 지금 마방 빌드 가고 있는데 둘이 이 정도로 바뀌는 겁니다. 그쵸. 거기다가 말론브롬블 선수의 이 선수의 세팅 자체도 이런 어떤 교환에 특화된 마관 극세팅이거든요. 마관 16이었어요 게다가 저러다가 쉔이 혹시라도 다른 라인 커버를 친다고 궁을 썼을 때는 2차 포커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 자크 한번 노립니까? 아 이거 미드 템차가 너무 심한 거야 지금? 이거 못 이길 것 같죠? 이게 미드 템차가 너무 심해요. 미드가 템차가 너무 심해요. 아 미드면 탑이면 어디 하나 이길 수 있는 데가 없죠. 아 자크 죽어! 자 자크 다 죽어요 이거 다 죽어요. 쉔 넘어옵니까? 자 사일 좋습니다. 사일 좋아요. 근데 아 스노우 파음 자 삐져 다 죽어요. 미드 탈차가 너무 심해요 지금은. 그동안에 봇 못 밀었고 봇 오히려 먼저 압박하죠. 지금 이걸로 인해 봇까지 풀렸어요.
와, MSG 너무 큰데요 이거는. 일경기 때 20분 썰에는 쳤던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네, 네. 이거지면 이제 공부해야 된다. 공부 그 압박감 때문인가요? 자신있게 그냥 들어갔어요. 무조건 이기죠. 텐차가 너무 심해요. 자르반은 기차를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자르반도 사실 별로 힘이 없는 자르반이었는데 그나마 1.4를 자르반까지 잘해준 건 맞는데 네. 애초에 템 차이, 딜 차이 뭐 극복이 안 되죠. 결과적으로 이것도 느껴졌죠. 사실 최대한 살았어야 되는 건데 반대로 갔다라면 오히려 그냥 부수지 네. 않고 그렇죠. 둘 다 잡히면서 오리 하나 자크 또 성장합니다. 아트 오히려 먼저 밀었어요. 드래곤 미드 지켰고요. 드래곤 타이밍. 네, 드래곤도 이건 MSH 거죠. 상황이 너무 힘들어지는데요 이제. 글로벌 골드 4000 골드까지 벌리는 MSH. 최내 정령의 형상이 저게 자충수예요. 결과적으로 저걸 안 가면은 자크한테 못 버티고요. 저걸 갔으니까 이제 태양불꽃망토 아직 멀었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돼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그렇죠? 25분 정도 돼야 나올 것 같은데요. 자크는 같이 도와주다가 밀릴까 참 밀린다 싶으면 그냥 한번 듣는